공농TV입니다. 여기는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 있는 슈퍼 700 반문수 회장님 댁 재배 포장 현장입니다. 이 포장은 흑농 4종 세트를 이용해서 재배하고 있는 포장입니다. 이 슈퍼 700 포장에는 10월 20날 여기에 파종한 겁니다. 그때 파종 전에 기빌로 땅 살리기 50평에 하나, 종자 처리는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를 갖고 종자 처리를 하고, 또 이제 싹이 나와갖고 10일간 계길로 지금 두 번째 F100하고 한나라뚝을 갖다가 옆면 살포한 포장입니다. 회장님, 늦게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늘 싹이 아주 좋네요. 예, 비교적 올해 빨리 심은 것보다 제가 한 열흘 정도 늦었어요. 예, 예.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늦게 이렇게 양이 면적이 많다 보니까. 근데 상상외로 올해는 늦게 심은 것이 아직까지는 이 마늘 재배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다른 마늘들은 지금 끝에리가 누렇게 다 돼버렸고 이미 이제 그 노화 현상 비슷하게 왔는데 저희 마늘이 이제 한참 뭐 싱싱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 슈퍼 700 자체가 겨울에 다른 마늘에 비해서 청이 우수하게 좋습니다. 제가 몇 년을 재배를 해봤는데 그리고 마늘이 첫째는 아까 저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입이 넓고 입이 짧고 입이 두텁고 대가 다른 마늘에 비해서 더 굳게 이게 성장을 합니다. 제가 10월 20일 파종할 때 왔잖아요. 예예. 그제 이제 파종할 때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종자 분리 예예. 선별해서 심었잖아요. 예예. 아까 갔던 포장하고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예예. 선별해서 심으니까 크고 작고가 없잖아요. 예예. 일정하잖아요. 그렇지, 고르지요. 예예. 그래서 고르기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심기 전에 종자 선별을 우선적으로 해야겠다는 게 예. 우리 농가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고요. 예. 하여튼 뭐 이 지금 먼저 10월 6일 날 심은 포장이나 예예. 20 날 심은 포장이나 크고 작게 차이만 있지. 마늘은 전체적으로 아주 쪼그르게 잘 됐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잎싹 수만, 예. 우리가 사람이 빨리 나면 생년 올 일이 그 올라가고 나이가 먹잖아요. 그 차이지, 예, 예. 수확 때는 오히려 이게 더 수확이 더 날란지도 모릅니다. 예, 그냥 뭐, 이건 좀 늦게 심었을 뿐인데, 봄에 후기 관리를, 이렇게 뭐, 영양제나 이런 거, 필요 살포를, 예, 좀 정성 들여서면은, 예, 숙기만 한 심을 때보다 한 4, 5일, 5, 6일 늦을 뿐이지 수확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재배해보고. 그래서 이제 월동 후에 예, 예. 이제 F100하고 한나라톡을 뭐 한 6번 내지 7번 주면은 예, 예. 숙기 단축도 한 5일 정도 앞당겨주고 예, 또 예.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또 바꿔주고요. 예, 그동안 예. 지금 두 번을 쳐놓으셨으니까 예, 예. 월동 기간 중에 이제 동해라든가 냉해를부터 이제 보호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엑스칼리버 종자 처리하니까 이제 뿌리 밝은 또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예, 그리고 파라가 고르더라고요. 파라가 첫째 고르죠. 예, 고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일률적으로 그 파라가 되고 이제 생육이 똑같으니까 이건 심었던 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렇게 파라가 잘 될 수가 있느냐 예. 이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했어요. 그때 양파 심을 때 와가지고도 이 밭을 보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금년에 힌트를 얻은 것은 그 뿌리를 옛날에는 그 살균제에다가 그 예를 들어서 그 뿌리를 담궈 갖고 많이 심었거든요 이거를. 근데 올해 처음으로 나는 그 이제 엑스칼리버를 써봤어요. 써봤는데 너무 발화가 뭐 일찍 심은 놈이나 늦게 심으나 양파나 마늘이나 너무 잘 돼가지고 제 나름대로 상당히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예년에 보다 내년에는 이제 어떻게 가격이 형성될랑가를 모르고 있는데 그래도 예, 저는 농사짓는 키포인트가 가장 최고의 수확을 한다는 그런 일념만 해서 농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를 내년에 농약할 때마다 보통 마늘은 6번에서 7번에 끝쳤고 많이 하면 그리고 양파는 내가 11번, 12번까지도 해봤는데 올해는 한 2번 정도 더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 종자 처리를 확실하게 해주셨잖아요. 예, 예, 예. 그 엑스칼리버 골드는 이제 첫째는 이제 모든 종자에다가
처리하게 되면 첫째 차례는 게 밝은 촉진이에요. 예, 예. 밝은 파라촉진 되고요. 그 균이 공생균이기 때문에 예, 예. 마늘뿌리에 지금 공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에서 나타나는 병, 진액병이라든가 뭐 흑색사운병이라든가 이런 병균으로부터 뿌리를 보호해주고 성장기 내내 이 효과가 나타나니까 지금 보셔도 다른 마늘밭에 가서 본 거하고 이거 차이는 뭐냐? 엽색이 짙어. 그럼요. 토양 내 비료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수확할 때까지 지켜보시면은 수확할 때까지 대두 쌩쌩하고 주저앉지 않고 녹임병이라든가 입마늘병, 곰팡이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는 이제 농약 줄 때 엑스칼리보 예. 아정이 농약 줄 때 에프에벡하고 하나로토가 같이 섞어주면은 이제 구비대도 잘 되고 수확 시기도 당겨주고 그러니까 끝까지 관리 잘하셔갖고 내년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지금 이 두 번을 했어요 지금. 네. 네 FA보고 하나를 또 그러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에 이제 많으니까 네. 예, 온도가 지금은 이제 아침에 9시 10시까지는 저온이라 10시 이후에 이틀간 지금 이 보시다시피 이 면적이 지금 여기 보이는 면적은 한 2만 평 가까이 됩니다. 네. 한 2만 평 정도를 지금 모레하고 아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틀간 또 그 농약을 살펴보려고 지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요게 지금 예, 성장점이라고 무한 지금 농협에서 추천하는 마늘이에요. 근데 이 마늘을 지금 여기가 생장점, 그 다음에 여기가 남해산, 예, 남해 종자를 내가 농협에서 갖다 했고, 요건 지금 제주에서 와서 제주에서 보내와서 지금 심었고 이것은 창녕에서 갖다 심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예, 저희가 지금 전체 심어진 이게 슈퍼 700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슈퍼 700은 자 이게 넓고 이게 짧습니다. 요게 슈퍼 700은 그 다음에 자 이것이 지금 슈퍼 700인데 요거 이제 창녕 것인데 창녕 것은 이제 똑같은 크기로 보면 잎사귀 이렇게 좁습니다. 요 좁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 보면은 요게 어디 것입니까? 제주 것은 여기서 제일 크다는 거 한번 보죠. 제주 것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보세요. 여기가 요게 지금 크다는 게 남해. 요게 지금 자 요게 지금 어디까지 요게 남해산도 이거보다 훨씬 좁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생장점인데 생장점 여기서 제일 큰 거 한번 봐보시죠. 요것하고 생장점하고 자 슈퍼 700하고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여기다 왜 시범포를 내가 만들었느냐. 내가 이걸 4년 동안 시범포를 해봤어요. 내가 아직 누구한테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뭐 성장점이 좋다, 남의 것이 저 안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실험접을 해봐도 나는 벌써 3년, 4년 전에 이걸 나는 알았어도 이제 올해 제가 이 슈퍼 700을 광작을 하면서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본 종자를 우리가 알고 농사를 지라는 그런 뜻에서 이걸 이제 시범포를 만든 겁니다. 여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마늘 농가들이 이 종자에 대한 것을 한 밭에서 이 밭에 오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슈퍼 700, 제주 것, 창녕 것, 남해 것, 여기 무한 농협에서 고르는 성장점 이걸 한눈에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걸 알았어도 이걸 이제 오늘사 공개하는 거예요. 이번에사. 근데 지금 생장점이라든가 다른 마늘하고 봤을 때 슈퍼 700은 요게 짧잖아요. 그러죠. 짧죠. 이게 가늘고 이건 쭉 올라오고. 예, 예. 그러죠. 대가. 예. 그리고 잎이 넓고. 예, 이게 지금 이게 슈퍼 700은 가장 중요한 잎이 넓고 짧고. 예.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이 그 마늘 자체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마늘을 보다는 이런 기존의 마늘, 남해나 이런 마늘보다 내가 지금 3, 4년 재배를 해보니까 최하 2kg에서 평당 3kg 차이는 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남해 것만 한 사람은 남해 것이 제일 좋다.
생장점만 사람은 생장점이 최고다. 제주권만 사람은 제주권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재배를 3년, 지금 4년차 해본데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농가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예, 예. 산지별, 품종별로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예, 예, 예. 하여튼 수확기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그 수확기까지 보면은 더 표가 납니다. 예, 예, 이제 그래. 우리 갈수록 이제 봄 다치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왜 여기다 한쪽에다 했냐면은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와서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장점. 자, 여기는 무안에서 지금 농협에서 구해온 겁니다. 이거 저 예, 예. 남해에서 왔다고 예. 10kg짜리. 그리고 제주도는 제주 농협에서 보내왔고, 그 다음에 저 창녕도 창녕에서 그 농협에 그 아는 분이 그 나한테 보내줘서 지금 심은 거예요. 뭐 내가 가서 구운 걸 하나도 없어요. 본인들 요거 농협사 그래서 그대로 갖다 심은 겁니다. 가서. 한날 똑같은 날 시범포 잘해주셨고요. 예, 똑같은 날 심어서 해서 나중에 수확량까지 조사해주면 그렇죠, 그렇죠. 농가들한테 품종별로 수확량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궁금증도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좋은 품종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농가들한테 하는 얘기는 어차피 이쪽으로 한 번씩 이제 오신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와서 본인이 종자별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그렇죠.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여기서 아무리 좋은 품종을 좋다 나쁘다 얘기한 것보다는 본인이 와서 비교를 해보면 그냥 눈으로 아 인식을 할 수 있어. 아 대체 이제 이런 품종이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한 3년, 지금 4년차 지금 올해 해보는데 이걸 내가 진작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남해인 있으신 분들은 남해 거에 제일 좋다고 할 거고 창녕하신 분들은 창녕 거에 좋다고 할 거고 또 생장점은 생장점이 좋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보시면은 그냥 본인이 아 내가 여태 이런 상태로 농사를 지었구나 자 본인이 느낄 겁니다. 저는 해봐서 알지만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수학 때 저희 유튜브에서 예, 예. 와갖고 수학량 조사까지 다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어요. 그리고 한번 그때 예. 우리가 이렇게 재 가지고 예, 예, 한번 키로수를 달아보자. 그러죠. 달아보면 예. 그냥 알죠. 뭐 예, 예. 이건 거짓말 할 수 없고 이래 그렇죠. 만든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런다고 해도 여기만 비료 퇴비를 안 넣은 것도 아니고 예, 예. 똑같이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육안으로 봐도 이제 그냥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는 한번 보시고 마늘 농가라고 하면 한번 좀 그래도 이런 현장 실습을 한 다음에 마늘 농사를 이제 하라는 그런 뜻에 나는 만든 거지. 뭐 내가 이걸 무슨 특별한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 품종은 이렇게 예,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었어요. 잘 해놓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